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샬롬.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찬양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경제를 부흥시키셨고 또 그 가운데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시키셨을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찬양을 드려야 될, 감사를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비전을 업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밸류를 업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버전을 업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로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배고픈 영혼을 위해 양식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형제들이여, 사랑스러운 여친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매들이여, 멋진 남친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복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대박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 멋지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꼭 붙잡고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키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답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던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온통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한숨뿐입니다. N4 세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전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런 말이 만들어졌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를 갖다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밀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 항상 그 말을 생각해 봅니다. 시체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거는 아무리 물이 해도 물결을 역류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불확실성,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낳습니다. 어제도 지금 아타투크의 그 터키에 거기서 지금 공항, 이스탄불 공항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의 테러 공포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느냐?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쥐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여기에 캠캄을 갖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축구를 갖다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축구를 연습해가지고 지금 잔디밭이 보이길래 이제 축구장인가 보다 뛰어들어가 봤더니 야구장이더라. 바로 뭡니까? 그게 황당화되는 것이죠. 뭔가 대학을 준비하고 나가봤더니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혹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바로 그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어려울 때 거기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어려울수록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밤에는 Challenge 그렇지만 Creatively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 라이더 중에 한 사람이죠. 저자 중에 한 사람인 매콤 글래드웰이 바로 이 장에서 책의 이름을 정합니다. 데이비드 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웅으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다윗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난세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영웅으로 부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영웅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데는 11년이 걸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다윗을 평범한 어린 목동에서 미래의 리더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세상, 눈앞에 있는 어려움의 세상,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세 가지를 극복해보자.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극복한 세 가지 우리가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을 보면은 저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무엘상을 갖다가 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읽으면서 봐야 되는 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자는 강조할 때 강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쓱 지나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뭐가 나오냐면 첫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가자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3m가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철저히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몸에는 비닐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비닐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닐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애지간한 자매님보다 무겁습니다. 그게 바로 갑옷의 무게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습니다. 다리도 철저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 메었습니다. 단창은 뭡니까? 던지는 겁니다. 던져가지고 하는 건데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걸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창도 들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고 했습니다. 배틀채 같고 그 다음에 창날을 얘기합니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날, 스페어라고 하는 그 끝이 뭐냐면 철로 6.7k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들고 나서 휘두르대면은
어떻게 감히 창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창으로 던진다면 방패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 거대한 존재가 철저히 무장을 하고 덩치가 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터벅터벅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하나 나와라.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우리 둘이 결정을 해가지고 너희가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거나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요약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사울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은 구장의 소개랍니다. 구장의 소개라면 사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인기가 좋습니까? 사실은 겉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키도 엄청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모든 사람이 어깨 정도에 온다라고 구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14장 가보시면요 14장 41절에 이렇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돼 있습니다. 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15장에 보면요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와가지고는 아주 어린 가장 가능성이 없었던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을 골랐다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에게 아니 다윗에게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는 임하고 사울로부터는 떠났다는 게 바로 그 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그렇지만 사울은 뭐예요? 덩치가 자기도 크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면은 방금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켰던 것이 17장에 또 한 번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 말 다음에 누가 소개가 됨? 우리의 영웅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소개됩니다.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은 어떤 게 강조가 되는지 한번 보신다면은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그런 공포의 요소라고 한다면 다윗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여덟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 아들 중에서도 장성한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에 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막내인 다윗은 당연히 남았다. 뭐 하고 있냐면은 목동입니다. 양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막내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막내를 향해서 이세가 얘기합니다. 형들한테 좀 갖다 주려무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볶은 곡식하고 그 다음에 떡덩이를 갖다 줍니다. 뭡니까? 점심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니까 마치 시골에서 보면 옛날 모내기 할 때 뭐합니까? 점심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러 가면서 뭐라니 형들의 그 지휘관들한테는 치즈도 갖다 줘라고 치즈까지 들고 갔다는 얘기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딱 가서 형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또 골리앗이 터벅터벅터벅 나타나더니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말을 했더니 저자가 두 번째 요약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처해졌습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도망해버렸다라는 것이 저자가 더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지 않고 까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까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 안다면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뭐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두려움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거는 바로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을 갖다 여러 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 대전 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3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 보내는 가족 중에서 심장병으로 걱정하다가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심신에 엄청난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는 게 바로 불안, 두려움의 역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깜짝 놀라면 간이 콩알만해진다. 조사해보니까 간은 전혀 콩알만해지지 않습니다. 간은 콩알만해지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갖는 순간 우리 뇌에 있는 한 부분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움츠려 듭니다.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해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에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가지고 현재랑 연결해서 방법을 찾게 도와주는 겁니다. 기억을 돕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여러분이 쌓은 훈련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현재랑 이걸 평가해가면서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게 돕는 게 바로 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쪼그라듭니다. 무기력, 그게 무기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게 위축돼가지고 활동을 못하고 그 옆에 유사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갖다 우리의 생각 모두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EQ라고 하는 걸 유명하게 만든 분 있죠?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미그달라 하이제킹 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편도체가 편도체에서 피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두려움에 오래 머물려 있게 되면은 꼼짝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이런 거 세본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알려진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요? 365번이나 봐요. 그 366일은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질문을 할까 봐 제가.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365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필요한 마치 일용할 양식을 두시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까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랑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서설 가보세요.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절망입니다. 백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40장을 딱 열자마자 톤이 바뀌어버립니다. 40장부터 희망을 갖다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희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영원히 여러분하고 함께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왜 우리는 죄를 범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들이 실험을 한 걸 보면서 아하 저거라는 아하 모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토퍼 차블리스라는 사람하고 다니엘 사이먼스라고 한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실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Selective Attention Test라고 하는 걸 쳐보면 옆에 다니엘 사이먼스 그래서 영어로 뜨는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하버드 학생한테 한쪽에는 흰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흰 유니폼을 입혔고 한쪽에는 검은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이 세 사람이라고 농구공을 패스하게 합니다. 그거를 비디오로 찍습니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하는데 1분 30초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분 30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상 중에서 한 9초간 어느 여학생이 고릴라 복장을 하고 나서 손도 흔들고 가슴도 치고 지나가는 그 영상이 거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고릴라가 그 검은 옷 입은 거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고릴라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완전히 딱 나오는데 그 영상을 갖다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나 세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는 건 15번입니다 원래 영상은 25번에서 26번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몇 번이냐고 해서 사람들이 15번이요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한 거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고릴라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다, 치료받습니다. 몇 프로가 보질 못했냐면 40%를 약간 넘는 사람들이 고릴라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공중으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바운스 패스, 땅에 튀겨서 패스를 몇 번 하는지 따로 세개했습니다. 이번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74%가 고릴라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유튜브 들어가서 셀렉티브 어텐션 테스트라고 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몇 번인가 세어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세어보는 거에 뭐가 관심 있습니까? 고릴라가 언제 나타나나 관심 있을 겁니다. 100%가 고릴라 다 볼 겁니다,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유명한 인간의 하나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만든 inattentional blindness,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blindness, 그게 맹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멋진 남친을 주거나 사랑스러운 여친을 주거나 두 사람이 어디 가서 데이트하고 한번 와서 얘기해 보세요. 뭐 봤나? 서로 본 게 다 틀려요. 참 신기해요. 남자 여자 저도 제 아내랑 어디 갔다 와서 보면은 둘이 본 게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달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냐 없느냐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사람들이 너무 요새는 뭡니까? 너무 날 일이 많아요. 인사가 바로 뭡니까? 얼마나 바쁘세요입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뭐라고 합니까? 만나면 바쁘시죠가 인사입니다. 바쁘시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밥이 그렇게 뭐 그리 중요한지. 얼마나 바쁘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연속극을 보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다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꼬박 참습니다. 그래 다 끝나면은 연속해서 한 자리에서 다 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속을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할 것도 많습니다. 볼 것도 많습니다. 갈 데도 많습니다. 요새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디스커넥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의 두려움은요,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의 두려움은 바로 뭡니까? 세상과 끊어지는 게 두려움이에요. 친구들한테 소외당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저희 꼬마도 일어나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길래 너 그거 그만 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아이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합니까? 뭘 찾습니까? 어디 갔지를 찾습니다. 뭐가 어디 갔지를 찾습니까? 핸드폰 찾는 거예요. 과거의 맹자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나 그 다음에 닭 같은 게 잊어버리면 그걸 찾으러 동네방네 헤매는데 바로 네 마음이 떠나버리는데 그 마음을 찾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핸드폰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치고 있느냐라고 질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한테도 느껴봅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바보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바보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정도의 분인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랑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바보의 진정한 바보에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유는 뭡니까? 첫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우리의 죄악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의 호흡을 해야 되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디어 월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된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지금 죄를 회복했는데도 고백했는데도 그 느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와서 뜨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요새는 뭐가 중요합니까? 혼자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SNS에 expose,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도 그냥 어디 가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카톡, 카톡. 아주 그게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왜 그리 볼륨을 크게 놨는지. 자기만 알면 되지 왜 모든 사람한테 카톡이 온 걸 알게 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모든 곳에 단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SNS 금식이에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놔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습관화 돼야지 카톡이 아무리 울려도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가 보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시간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저자입니다. 그분을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서 이런 제목도 참 재밌어요. 가끔 격하게 외로울 필요가 있다고. 그냥 외로운 것도 아니고 격하게 외로워야 된대요. 저는 그래서 격하게 외로울 때 뭐 할까?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들수록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들수록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벌써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편견을 줬습니다. N4 세대. 뭐라고 합니까? 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흙수저. 어디에 태어나냐가 인생을 결정해버린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 일종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갖다 누굴 소개하냐면 다윗의 제일 큰형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형은요, 또 다른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제일 큰형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인 거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용모랑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만든 데가 바로 엘리압이에요. 자, 엘리압을 향해서 보십시오.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이 엘리압이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다윗을 향해서 큰형이 엘리압이 말합니다.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여러분, 왜 내려왔습니까? 아버지 심부로 형들한테 점심 갖다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이 위에 읽어보십시오. 다른 목자한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났습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기가 하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뭡니까? 신호와 소음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요새 보면은 빅데이터 읽는 책 중에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어느 게 별 볼 일 없는가? 바로 그 가운데 신호를 찾아내는 사람, 소음을 버리는 사람을, 이게 기술이 뛰어난 건데 저는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이유가 없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답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윗을, 그런 사람을 갖다 사울한테 가서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앞에 갔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또 보게 됩니다. 사울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구나. 엘리압과 별 볼 일이 없구나. 다른 게 없구나를 보게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단언을 합니다. 이유는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고정관념, 선입견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걸 물리쳤는데 그 여호와가 저를 갖다가 물리치는데 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37절에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사울의 고정관념이 나옵니다. 뭐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갑옷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갑옷을 줍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봅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는 이 노트구는 아마 헐렁거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거의 무릎까지 왔을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여러분 보면 이런 표현 있죠.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사울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입어보는 척하다가 그걸 벗어버린 채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익숙한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가서 냇가에 가서 돌 다섯 개를 짚고 바로 물매로 들고 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뭡니까? 바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옥죄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고정관념, 선입견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뇌의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거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 저런 것은 저런 것,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틀이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틀이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틀이라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틀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실질적으로 뇌는요 몸무게의 2%밖에 그 안 되지만 이게 20%를 씁니다. 에너지를. 그러니까 매번을 갖다 분석해가지고 컴퓨터 돌리듯이 분석해가지고 사건을 갖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분류를 해놓는 게 바로 선입견 고정관념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의 박스, 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표현에도 뭐가 있습니까? 틀 밖에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Think outside the box라도 하는가 think out of the box라는 표현을 합니다. 박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박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의 그 일곱 가지 다지능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새 젊은이를 향해서 절대로 think outside the box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지 말을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각의 틀이 아직 온전히 굳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또 안에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틀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분들은 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어려서 틀이 없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짤 때 하나님의 틀은 뭡니까? 하나님의 틀은 계속 크게 하시는 틀입니다. 확장 가능한 틀이에요. 근데 인간의 틀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왜 세대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를 갖다가 박스 안에 가둬놓고 단단히 하나님이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왜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물론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왜 엘리압을 버렸을까? 저는요 엘리압의 생각의 틀은요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못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내 틀이 무엇인가, 생각의 틀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주여 제 생각의 틀을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틀인 확장의 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자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아냅니다. 저는 작년에 인기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많이 썼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다 뭡니까?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이유. 저는 어려움이 앞에 있을 때 뭘 보셔야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낀 그런 CC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CC 시맨들은요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도전하다 느끼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74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놀랍게 우리 CC가 섬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 뭐냐면 바로 2년 전에 72년에 김중호 목사님께서 달라스에서 열렸던 엑스플로 72에 가셨습니다. 엑스플로 72에 가셔가지고 마지막 날 소감을 얘기하는데 딱 여기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한테 비전이 있다. 나한테 꿈이 있다. 바로 내가 돌아가서 2년 후에 바로 74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인 그때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10%를 갖다가 전도훈련 민족복음화 요원 그러니까 전도훈련을 시켜가지고 교회 부흥을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뒤에서 그분도 지금 원래 김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신 분이죠. 먼저 그 저 김 목사님하고 나중에 좀 더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워낙 친하셨던 닥터 빌 브라이시라고 하는 우리 CC의 창설자 되시는 닥터 브라이시와 뒤에 앉아계시다가 그 옆에 제가 비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비서한테 닥터 브라이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혹시라도 어디 가서 저런 소리 하면 빨리 끊어내려라. 그 무슨 얘기예요? 바로 너무나 그분도 들었을 때 지금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라고 하는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갖다 유머가 있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했습니다. 엑스플로 74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거기에 있었던 간사님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때 계셨던 분 간사님들이 돌아가셔서 큰일 났다. 우리 저분이 저 엄청난 걸 하는데 저거 불가능한 걸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저분을 설득하자. 그래서 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왜 엑스플로 74가 불가능한지 74가지 이유를 적습니다. 그것도 74가지를 다 적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어디서 재웁니까? 씻는 물은 어떻게 제공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냐? 어디서 어떻게 불가능한 이유를 74가지를 다 가져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읽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적하신 모든 거 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누가 거기에 놓으라고 그러겠어요? 두 번째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에 누가 또 놓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걸로 됩니다. 일단 하겠다고 하니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뭡니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재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군용 텐트들이 놀고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군용 텐트를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먹이느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한 번에 3,000명까지 먹일 수 있는 솥단지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된 게 바로 뭐냐면 스팀으로 밥을 짓는 것. 결국은 스팀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323,319명을 5박 6일 동안 밥을 먹입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인데 식중독, 사람들이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냐? 큰일 납니다. 은혜가 다 깨집니다. 김 목사님이 고민하다 뭘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의 지혜를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짠지와 오이 냉채였습니다. 그거는 두고두고 저는 나중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심천이라는 곳에서 먹었던 게 바로 오이 냉채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 합니다.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여의도 바닥에는 그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아파트를 나중에 지려고 밑에 수도관이 다 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 구멍만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엑스플로 74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족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걸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는 최소한 한 군에 한 곳에 대화를 했습니다. 감리교에서 그 교단 거기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감리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연도가 다 있는데 제일 많은 연도가 먼저냐면은 1975년이라고 합니다. 74년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게 가장 많은 해, 75년이 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뭡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뭘 하라고요? 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뛰쳐나오십시오. 세상이 만들어준 선입견 편견을 부숴버리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뭐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뛰어넘어야 될 건 바로 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눈으로 여러분이 17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군대,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 저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웅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뭡니까? 할례받지 않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았던 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에 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란 말은 사울의 종이란 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보면 나중에 사울이 정신이 돕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존경이 커지고 기대가 커지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다윗이 최소한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다윗은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철저히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나중에 사울을 설득할 때도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나중에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물맷돌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전쟁의 결과 그 목적도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매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윗은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갖다가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과 연결해서 매사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그게 나라 뭡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다른 거 책임져준다? 저는 그런 이상을 생각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능력의 그릇이 커지고, 모든 것이 커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을 보면서 저는 무슨 느낌을 듭니까? 저는요, 다윗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딱 붙는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모두가 같이 느낌을 갖길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붙으려면 센 놈하고 붙은 게 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반장하면서 한번 반에서 제일 센 놈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하는데 얘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학우들을. 저 4학년 때였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걔를 불렀습니다. 너 좀 나 좀 보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왜냐면 걔는 싸움꾼이었습니다. 무서운 아이입니다. 깡패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저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 따라서 유난히 그 객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뒤로 갔어요. 우리 반 애들이 둘러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의도 터졌죠. 그래서 저는 코피가 났습니다. 근데 저도 몇 대 때렸다는 걸로 위안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여러분 뭔가 일어난 줄 아세요? 걔가 나를 때렸지만 그 이후로 저랑은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됐어요. 센 놈하고 붙고 나니까 그 센 놈이 그렇게 됐고, 참 그 친구를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친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뭔지 아세요? 제가 다니던 학교 근방에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창녀촌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포주였어요. 그곳에 자라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약간 옆으로 새는 스토리인데, 그 친구 얘기를 했으니까 결말을 지어야겠죠?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가 나중에요, 그 무시무시하던 애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몰라봤어요, 걔가 걘지.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얻은 결론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왕 붙을 바에는 센 놈하고 붙어라. 그게 바로 다윗이 센 놈하고 붙은 겁니다. 근데 센 놈하고 붙었을 때 다윗은 뭐였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물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물맷돌이요, 거의 지름이 5cm 정도 합니다. 대형 박물관인 런던에 가면은 물매가 거기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맞으면 진짜 잘못 맞으면 가겠다 그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잘 맞을까? 여러분 물매가 새총 같은 게 아닙니다. 돌리는 건데요, 그걸 갖다 봤는데 얼마나 잘 맞는 건지, 나중에 사사기 20장에 보면은요, 베냐민 집회 중에서 기브아에서 온 왼손잡이 700명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백발백중 명사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해 보면 그들이 정확히 표적을 가는데 머리 그 털만큼도 비껴나지 않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고정관념을 깨고 그걸 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무시하게 컸는데 물매를 던지는 사람한테 뭡니까? 표적이 큰 거예요. 특별히 덩치가 큰 사람은 이마도 커요. 그곳에 정통으로 맞추기가 너무나 쉬웠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나와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가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걸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뛰어갑니다. 그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져요. 거기에 정통으로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로 끝이 납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창조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의 틀을 갖다 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갇혀 있었다면 것도 깨주시옵소서, 아니면 형성이 안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확장 가능한 생각의 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그 에어아시아라고 하는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박지성하고 옛날에 저쪽 그 영국하고 그 축구 그 할 때 프로축구 할 때 이제 연결이 돼 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 와서 한국 젊은이한테 한 말 세 개가 있습니다. 자구의 좌우명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Believe the unbelievable. 믿지 못할 것을 믿어라. 물론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 별걸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Dream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꿈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Never take no for an answer. 답으로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갖다가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못할 걸 믿어라. 불가능한 걸 꿈꿔라. 그 다음에 노우라는 것은 절대 잡으러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저비용 비행기 회사. 이 사람이 영국 공부할,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맨날 집에 한 번씩 가려고 그러면 너무 돈이 드니까 학생으로서 고민하면서 이분이 그 속에서 바로 나중에 만든 게 에어에이시아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나를 갖다 옥죄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자신 없게 느끼는 것이 뭐냐, 왜 내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걱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가 꼭 붙잡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 사고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이 바뀌어주시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게 여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 실패하더라도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전진하자. 나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기다리지 말자. 내가 인생을 찾자. 내 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내가 그 꿈을 소유하겠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갈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이 일어났다면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다.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겠다는 주도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도전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회가 저에게 기회로 이러한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수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갖다가 명품 도자기 수저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백문일답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같이 변화시켜봅시다. 캠퍼스의 주인이 돼서 캠퍼스의 소망을 불러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부른 모든 곳을 향하여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에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왔어서 좋은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강의를 듣지만 그 들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얘기를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듣고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내가 오늘 고백하는 그대로 내가 살기를 소원하고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왜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인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죄를 갖다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들이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남이 알면은 창피할 그런 죄를 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그 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첫 번째 기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지금 이렇게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이 음란한 죄를 졌거나 또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졌거나 또 주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갖다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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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우리가 주여를 한번 외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짜 내뱉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주님이 가져가길 원하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 간절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제 제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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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바로 주님한테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음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연이어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은 손 안에 없으면 불안해하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정적 갈망과 또 우리를 향한 그런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음식이 감사하고, 걸으면서도 걸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를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만졌을 때 느낌이 있으니 만짐의 느낌이 있으니 감사하고,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의 그 좋은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하고, 친구가 있으니 감사하고, 순장이 있으니 감사하고, 순원이 있으니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형제가 계시니 형제가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버린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하나를 더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듣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심어주는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헌신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